지금 10시 46분이고 수민 옆방에 있는 다른 방 수민 언니가 오늘 중고 신발에서 얘기를 좀 하다 왔어. 아직 많이 혼났다 해서. 아, 저는 다음 주입니다. 제가 무서워요. 그러면 화이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정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칠판 정리를 칠판에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어? 그러면 현 교수님 다음 학기에도 그거 중간 발표, 기말 발표 이때는 한국에 나와 계실 수 있어요? 한국에 있어요. 그 지금 교수는 한국에 맞아. 저는 진짜 경기도민이라서 안 울렸어요. 아 진짜? 홀전 잤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세상이 난리나 있더라고. 아니 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귀가 빡 울리는 거야. 근데 내가 더워서 창문 다 열어놨거든? 근데 그 왜 방송해주는 거 있잖아. 아 그 민방이 나왔어요? 삐우삐우 하면서? 사이렌 울렸어? 그 민방이 할 때 막 윙! 윙 한 건 아니고 그 윙 그것까지는 아니고 계속 방송하면서 실제 상황이다 막 이러면서 어? 진짜 진짜? 원래 민방이 할 때는 훈련 상황입니다. 훈련 상황입니다. 오, 보통 훈련 상황입니다 하잖아. 근데 바깥에서 막 실제 상황이랑 막 하는 거야. 솔직히 살짝 설레기도 했어. 논문을 안 써도 되나 싶어서. 안 돼, 나 논문 쓰고 죽어야 돼. 나 진짜 억울해서 못 찍었지. 근데 진짜 다른 사람들도 다 놀라가지고. 그러니까 진짜 잠시 지금 오늘도 양모실에 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벌써 6월 5일이에요. 6월 5일이고 중간 심사가 있는데 6월 17일이거든요. 내일 모레예요. 근데 문제가 생긴 게 제가 바이아로 4일 전 목요일 날 교수님께 논문 검사를 받았는데 저희는 사례 분석 논문이거든요. 근데 체크리스트가 완전 엎어져가지고 사례분석까지 해서 소개까지 해서 100페이지를 썼는데 지금 약 40페이지가 날라갔어요. 그래서 어제 체크리스트 받아서 교수님한테 컨펌 받아서 수정하고 이제 오늘부터 다시 사례분석을 달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육체적 피로가 너무 피곤해. 중간 심사 때까지는 소결까지는 적어가야 된다 해요. 제가 소결까지 적었긴 했지만 다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이나 수요일쯤이 이제 최종 심사로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근데 원래 중간 심사랑 최종 심사가 한 2주 정도 시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일주일 만에 바로 끝내는 걸로 돼버려서 바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최종 심사하고 그 다음에 사인 받고
논문 같은 거 수정할 부분 수정하고 막 각주나 폼 같은 거 수정해서 6월 수정해서 뭐 연구 보고서를 21일 수요일까지 제출해야 되고 그리고 또 28일 그 다음 주 수요일까지는 이제 인쇄본 제출이 마감일이에요. 그래서 인쇄본도 제출해가지고 내가 좀 바쁜 게 제가 21일부터 멕시코로 영어 학회를 가거든요. 미국 학회? 미국 학회하면 멕시코 시티에서 열린 데서 멕시코로 가게 됐는데 전까지 다 털고 가야 돼서 그래서 이상 최근 근황의 중간 브리핑은 끝! 이거 재밌어 재밌어 완전 코미디야. 이거는 개시 발표 아닌가요? 너무 좋아. 아니 그게 근데 약간 이 편 명대사들 다 우려먹긴 하는데 그냥 웃겨. 사람들 그 나 후기가 그거였어. 엄마의 칼에 갔다고. 아, 그러니까 나 봤어? 진짜 맞아. 카레를 세 번 우려먹는. 아 물리는데? 하면 또 막상 먹으면 맞아. 재밌는. 언니 몇 봐? 나 맨 마지막. 아 봐. 그러면 그냥 이 수술을. 아 그런데. 지금 내가 말했던 거가 한경아, 김가영, 홍사모, 전로, 김영현 이렇게 돼. 진짜? 아니야 나 그러면은 저기 경화 다음에 할래. 매를 먼저 맞자. 그러자. 나 경화 다음에 해 하면 안 될까? 나 경화 다음에 해. 교수님 잠도 좀 덜 깼을 때 해야지. 아 근데 민 교수님 때문에 난 맨 마지막에 해야 될 수도 있겠다. 그렇죠. 언니 한번 물어봐요 오늘. 아 맞네. 맨 마지막에 해야겠네. 혼자만 심사 보시니까. 민 교수님. 아니면 혼자 심사하시면. 언니 사인을 그날 받는 건가? 어 그날 받는 거. 아 프린트 해야겠네. 어. 맞아요. 근데 사인 안 해주시는 분 있을 수도 있으니까. 둘이 미뤄야지. 어 근데 막 수정할 때까지 사인 안 해준다는 교수님들도 계실 수도 있고. 근데 민 교수님은 집인데요. 지금 현재 시간은 12시 15분. 아까 9시 거의 10시 다 돼서 출발했거든요. 그리고 집에 와서 저녁을 먹고 10시 넘어서 아니지 11시 저녁 먹고 맥주 한 캔 마시고 있어요. 그러면서 논문을 소개까지 쓰고 내일 낮에 교수님한테 전송하고 그러고 나서 내일 모레 수요일날 10시부터 중간 심사가 있어서 화이팅 해야 됩니다. 안녕.
저는 ENFJ고요. 집에서 잠옷으로 입는 옷인데 이거를 입어줬어요. 얼굴은 심각해서 공기를 못하고 지금은 4시입니다. 4시고 4시고 제가 내일 중간심사거든요. 그래서 교수님한테 소견까지 작성해서 논문 보내고 또 결론 대충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뭔 내용이 들어갈 건지 대충 간략하게까지 보내서 메일로 전송했습니다. 교수님이 오늘 한 번도 보고 도면을 치고 있어요. 이게 도면이 들어가야 되는데 도면이 없거든요. 아무리 찾아도. 그래서 헤이 가로수길 도면 이렇게 찾고 있는데 없어서 그냥 사진 보고 쳐야 될 것 같아요. 문에 들어가는 도면은 공간이 그냥 어떻게 생겼는지 보기 위한 거여서 설계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략적인 구성만 포함되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전 여기서 네이버로 이렇게 거리를 재서 도면의 대략적인 크기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는 저의 감으로 감으로 사진들 보면서 기둥 위치 파악하고 가볍 같은 거 정도까지만 표현해 줄 거예요. 현재 시간 12시 37분이에요. 배고파서 삼면도를 먹을 겁니다. 이게 너무 심심해. 백색 소모는 완지. 지금 각주 통일이 돼서 각주 수정하고 있어요. 각주가 한 여러 종류가 있는데 유님이 다 한 가지로 통일을 하셔서 수정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사온 샤론팟. 손목이 너무 아파서 붙여야겠어요. 근데 파스타가 좀 세가지고 아플 것 같긴 한데 좀 아울 것 같긴 한데 살고 봐야지. 애플워치를 또 충전을 안 했네. 나래기. 어떡하지? 저 금방 나오지 않을까? 벌써 한 50페이지 나온 것 같은데? 그래. 어이구. 아, 그래? 아, 그럼 그냥 넣어. 우리 종이 있어?
교수님한테 그 교수님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PPT 눌렀어? 어, 네. PPT 같이 했어. 종이야, 다르지 마라. 종이가 하프엔 하프다. 이거 근데 진짜로 해야 되지 않나? 와, 안 집히겠구나. 이거 하나 있다. 하나도 없나? 요거 안 집히나? 안 돼. 집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거 빌려온, 행정실 빌려온 거던데? 보전. 그래? 이거 행정실에 빌려온 거야? 아, 맛있겠어. 하고 비디 나도 찾아봤어. 비디가 싸대. 근데 아. 어쨌든 싼 거 상관없어 우리. 그거는. 아, 나 그거 돈 정리해놨어. 얼마 정도 가져가는 거지? 아니 근데 그 택시비 해줄 것 같아. 아, 진짜? 느낌이. 나도 교통비 정리해서 보내랬는데. 진짜 근데 택시비가 많이 안 그 구글 시트에 거의 다 정리해놨거든. 일단 심사 끝나고 보여줄게. 안녕하세요. 일단 홍삼으로 하루를 시작해보겠습니다. 나가 이 팔레트 올량 세일이길래 사가지고 분화장을 했어요. 그냥 기분 전환. 기분 전환으로 문화장을 하고 어제 중간 심사가 끝났거든요. 중간 심사 끝나고 그 피드백 받은 심사 내용을 바탕으로 수정을 해서 최종 심사 때 반영을 했다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최종 심사는 오늘이 8일인데 다음 주 월요일, 12일 월요일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집에 와서 좀 자다가 흠뻑쇼 티켓팅 좀 성공하고 그 다음에 논문 수정하고 잠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너무 피곤해가지고 원래 9시 반에 일어나려는데 어쩌다 보니 10시 반 넘어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12시가 다 됐고 근데 오늘 2시 수업이 있어가지고 지금 나가봐야 돼요. 그래서 밥은 편의점에서 그냥 간단하게 사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아 씨랑 유지 씨 집에 갔어요. 밤 새고. 특성이 특성이 있는데 그래서
오 맛있다. 냄새 같은 게 배고파. 와 근데 진짜 빨리 온다. 알지? 얼마 끊은 거지 근데? 이만큼 넣어도 될 것 같지 않아? 어? 이게 좀 묽은가? 어? 야 나 그냥 불닭보다 나 덜 매운 것 같은데? 그니까 좀 묽어 묽어 애가 냄새가 완전 좋아. 나 집에서 김밥 해먹을 때는 맨날 불닭소스 넣거든. 우리 엄마도 한번 넣고 나니까 엄마도 넣어야겠다.